안녕하세요. 나무아트 교육 연구소예요. 오늘은 니키드 생팔의 슈팅 페인팅 기법과 나나를 재구성해 볼 거예요. 슈팅 페인팅 먼저 표현할게요. A4 용지 사이즈 우드락에 아크릴 물감으로 밑색을 채색해요. 아크릴 물감이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니키드 생팔은 슈팅 페인팅 기법으로 자신이 가진 상처와 아픔을 승화시켰어요. 작가는 직접 총을 쏴 표현했지만 저희는 야병과 물감으로 표현할 거예요. 물감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 바닥에 티슈를 깔아주세요. 약병에 미리 물감을 담아 준비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에 드는 색을 우드락에 뿌려주세요. 잘 뿌려지지 않으면 물을 조금 타서 뿌려주세요.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수업이 되고 다양한 색을 뿌려주면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뿌린 물감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질문을 통해서 내면의 심상을 이미지화 시켜볼 수 있는 작업이에요. 아크릴 물감이 마를 동안에 톱니바퀴를 채색할 거예요. 톱니바퀴는 검정색으로 채색했어요. 이제 나나를 표현해 볼게요. 니키드 생팔은 임신한 친구를 보고 나나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조력자들을 만나면서 작가의 작품은 밝고 생기 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우드락에 연필로 약하게 스케치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아크릴 물감은 원하는 색을 미리 짜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감이 굳지 않도록 조금 속도를 내보았어요. 몸통은 원하는 색으로 채색하고 돌릴 때 어색하지 않게 옆면도 색칠했어요. 당연히 뒷모습도 꾸며줄 거예요. 첫 번째 나나가 완성됐어요. 두 번째 나나도 앞뒤를 채색해서 꾸며줄 거예요. 영상에는 순서대로 나오지만 앞뒤를 채색해야 해서 첫 번째 나나와 두 번째 나나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색칠했어요. 이제 말려두었던 우드락판에 톱니바퀴를 연결해 볼 거예요. 8핀으로 판에 톱니바퀴와 연결해요. 8핀에 찔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빙글빙글 잘 돌아가죠? 글루건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고 글루건을 많이 쏘면 우드락이 녹을 수 있으니 적당량 사용해 주세요. 나나를 붙여주면 완성. 빙글빙글 작품을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